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자, 요즘에 운동 중에 대세인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 프라이멀 무브라는 건데, 말 그대로 원시적인, 원초적인 운동인데, 이 운동의 창시자가요, 무얼 보고 했냐면 아이들이 걷기 직전에 하는 행동을 보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운동이 몸에 익숙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떠한 특정한 운동을 하면서 몸이 밸런스가 많이 깨졌다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아주 쉬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이런 거, 뭐 이런 동작, 뭐 이런 동작, 이게 다 프라이머 부분인데 저는요, 몸에 코어가 별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운동신경이 안 좋은 건지 잘 못하는데 이런 운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면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터치하고 뭐 이렇게 구고 일어나고 이런 어떤 동작이 다 되는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겠죠? 앞구르기, 뒷구르기, 옆구르기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이 운동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닌 예전에 수렵사회에서 사냥을 할 때는 아무래도 동물을 사냥하려면 이렇게 기어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보통 어떤 동작에서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이 몸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누웠다가 뭐 이런 어떤 동작이 다 되니까 이런 운동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움직이라고 만들어졌지 가만히 앉은 자세는 몸에 건강에 해롭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운동이었습니다.